3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하계 기간 동안에 항공 노선이 대폭 확대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하계 기간 정기편 항공 운항 스케줄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하계 기간에는 국제선에서 88개 항공사가 총 344개 노선에 왕복 주 4,412회 운항할 계획입니다. 전년 하계 운항 기간에서 운항 횟수는 주 113회 증가했습니다.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 횟수의 약 28%를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, 그 다음으로 일본 21%, 미국이 9%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또한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들의 운항 횟수가 전년 하계 주 892회에서 주 1,143회로 28%나 대폭 증가했는데요. 러시아, 동남아 등 하절기 항공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심화되는 저비용 항공사 간 경쟁에 따라 기존 노선 증편 운항과 신규 취항 노선이 확대된 결과로 분석됩니다. KCTV 뉴스 정지입니다.